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바로 제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산에 가면 나무숲 안에 굉장한 것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매년 엄청나게 막 발견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 오늘 그 작업 현장에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바로 다락에 가서 한번 합류를 해서 어떤 거를 하는지, 나무숲 안에 어떤 게 있길래 이렇게 빨리 다급하게 오라고 하는지 우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렛츠기릿. 자, 여러분들, 저희는 열심히 등산 중에 있습니다. 힘들어. 이 산 속에 굉장히 귀중한 보물이 있다고 합니다. 요런 나무 안에 있죠. 나무 안에 있어서 굉장히 찾기 힘들고 희귀한 친구인데, 오늘 안녕하십니까, 진생 라이브님이랑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단풍이 져서 산이 굉장히 아름답네요. 오,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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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사실 양봉장에서 키우는 그 꿀벌도 있죠. 그런 꿀벌들이 뭐 아카시아 꿀이라든지 뭐 야생화들을 굉장히 많이 꿀 채취 사는데, 와, 여기 바로 여러분들 목청이죠. 목청 우선은 여기 안에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본다고 합니다. 지금 벌들 있는 건 괜찮은 거죠? 와, 이거 진짜 벌이 있네. 아, 이거는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산행하시다. 아, 산행하다 우연히. 아, 이렇게 우연치 않게 진짜 찾은 건데 그만큼 진짜 귀하고, 또 만약에 구매해서 드시려면 좀 비싸기도 한 굉장히 귀한 친구입니다. 와, 이게 여러분들 토종벌. 이거 진짜 이게 굉장히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진짜 힘든 작업이에요. 이게 생나무예요, 생나무. 근데 엄청 많이 올라오진 않았고 한 10여분 정도 올라왔는데, 와, 이런 가까운 곳에 또 어떤 작업하고 오셨어요? 말벌. 또 말벌 잡고 오셨어요? 말벌 채취는 진생 라이브. 목청은 발견 많이 해보셨나요? 아니, 처음이에요. 아, 처음이에요? 나는 처음이에요. 와, 진짜 이게 진짜 운이 좋아야겠어요, 진짜로. 자, 여기 한번 봐요. 오, 말벌집 꿀. 있다. 벌집. 꿀. 꿀? 네, 다 들어있어. 와, 이따가 꺼내면은 많이 있겠죠? 뚫어도 별로 안 아파요. 이거 집에 가면 올라와 있어요. 얘도 독성분이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도 꿀벌이니까 아프지, 양궁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다른 애들은 그냥. 저 정부로님, 네. 내일까지 써도 못 쓸 것 같은데. 나 진짜 힘 많이 주고 있는데. 그래? 응. 자, 이제 교대. 아, 이게 날에 꿀이 껴서 그런 거죠? 아, 진짜 나 힘 오셨는데, 아, 안 되는 이유가 있었네. 아, 애들이 사냥하러 오나 보다. 이게 만약에 목청 이걸 발견해도 혼자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진짜. 체인톱으로 돌리지 않는 이상. 아, 어우, 엄청 크네, 얘. 야, 이 등거문 말벌 생태계란종 이 친구가 꿀벌 사냥하려고 왔었나봐요. 이 녀석들이 독이 진짜 세다고 하니까 조심하세요. 말벌 뭐 다 조심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체력도 많고 독이 세다고 합니다. 지금 이 주변에는 지금 꽃 같은 건 안 보이는데, 가을이라 아마 여름에 꽃 폈을 때 엄청 여기에서 많은 야생화 꽃들의 꿀을 가져왔을 거예요. 오, 지렛대로. 오, 된다. 이제 열린다. 와, 잠깐만. 벌 소리 나요, 벌 소리. 자, 여기서. 우와, 우와, 오! 아, 근데 위에 많아. 밑에 많아. 오! 이건 지금 잘라버렸잖아요. 밑에 많아. 아, 잘라진 거구나. 오! 보이시나요, 여러분? 안 돼. 지금, 네, 너무 많이 야생 토종 꿀벌의 목청입니다. 지금 안에 꿀이 잘 흐르고 있어요. 이 정도면은, 오, 굉장한 것 같은데? 우와, 진짜 꿀 차있다.
이게 가치가 상당할 거 아니에요. 예? 네? 먹어야 돼. 먹어. 진짜 먹어도 돼요? 아, 진짜요? 아, 그래도 여기 한 입 한번 먼저 드셔보세요. 먹어도 된대요. 꿀맛이에요? 오! 여기 한 입. 한 드셔보세요. 확실히 우리나라 꿀벌이 실제로 양봉장에서 사육되어지는 그 꿀벌이랑은 다르네요. 이쪽으로 경영할 것 같은데요? 여기 위에로 올라갔는데요? 네, 올라갔어요. 자, 여러분들 한 입만 먹어볼게요. 평생 못 먹을 것 같아서 먹을 수 있을 때 한 입만 먹어보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왜 자르시는 거예요? 아, 흙이요? 한 입 드셔보세요. 와, 진짜 꿀맛이에요. 여기 왜 지금 봉판이 있지? 아, 이건 봉판 여기다가요. 이건 또 어디다 쓰이나요? 이건 이제 여기 저기다. 꿀벌들이 날아가지 않고 여기 모여있네요. 이것도 되게 신기하다. 아예 종이를 다 잘라버려요. 와, 이거는 진짜 초콜릿처럼 꽉 찼어요. 오예, 꿀타래. 저 또 먹어도 돼요? 오하, 미쳤어. 잠깐만요, 여러분. 아, 저 이거 찍으러 왔는데 지금 이 정도 되면은 몇 년 정도 됐을까요? 한 5년 이상 먹은 것 같아요. 5년 이상이요? 와, 안에서 계속 나와요. 처음에 열었을 때는 사실 한 3층 정도밖에 없을 줄 알았는데 여기 아래랑 위에 쪽으로 해서 길게 쭉 늘어져 있어요. 밑에도 있을 거야. 와, 안에 군집이 군체가 엄청난 것 같습니다. 저 꿀이 가득해. 이겁니다, 이거. 이게 집을 자기들이 스스로 지은 거예요, 스스로. 아, 애벌레가 안에 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하얀 거? 여기도 있고. 그리고 얘네가 육각형의 합이 720도인데 이 육각형 구조가 제일 안전성이 있고 꿀도 많이 담을 수 있고 굉장히 효율적인 구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꿀이 차 있는데 묵은 꿀, 약간 좀 검었죠.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따라오기 너무 잘했어요. 와,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된다. 향이 엄청나요, 향이. 꽃향이 납니다, 꽃향이. 여기 꿀에서 이 정도 양이면 많이 나온 건가요? 반도 안 나왔어. 아, 반도 안 나온 거예요? 양이 어마무시하구나. 위에도 한 이만큼이죠. 이게 진짜 꿀단지다. 이게 자연에서 곰들이 꿀을 왜 좋아하는지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찾으면은 너무 좋잖아요. 이게 맛있는 거 또 먹어야겠다. 아, 벌들이 여러분들 여기 위에가 빈 공간이 있는데 이쪽 위쪽으로 다 올라갔대요. 아, 소리가 안 난다 싶었는데 올라간 거구나. 손이 아주 꿀손이시네요. 이거 좀 장갑을 갖고 와야 되는데. 장갑 있었는데. 제가 챙겨드릴게요. 거의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위에까지. 이 정도면 설찬하게 나왔나요? 아, 다행이다. 자연이 주는 선물이죠. 아, 오늘 굉장한데 지금 안에 보면은 지금 이렇게 돼 있고 벌 소리가. 잠깐 한번 핸드폰 좀 넣어볼게요, 여러분. 오, 안에 여기 위에 꿀이 아직 조금 있긴 하네. 이거 꿀이야, 꿀. 꺼내 먹기. 아, 좀 아쉽습니다. 이게 여왕벌이 저기 딸려 나왔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이게 안 딸려 나오고요. 위로 쳐 올라. 아, 올라갔구나. 아, 이렇게 해놓으면 또 나중에 여왕벌이 안에 있으니까. 와, 딱 맞았다. 그다음에 이렇게 메꿔두고 가야지. 네. 이게 이래놓으면 이 나무가 한 1년 냅두잖아요. 여기 붙어요. 아, 다시 이게 더 붙어버리는 거예요? 붙어요. 지득지득. 아. 오. 와, 대박. 오리지널이네. 이게 목청 작업 같은 거는 1년에 몇 번 정도 보통 하세요? 봄서부터 따지면 네. 한 50건 정도. 목청만? 네, 목청. 그 중에서 오늘의 수준으로 따지면 군체의 군집은 크기 어떤가요? 그냥 보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보통. 네. 와, 대부분 그래. 목청이 꿀이 많이 나오지는 않아. 많이 나와야 15kg 내외. 많지요. 대박 치는 거고. 네. 보통은 7kg에서 10kg 전후.
목청은 1kg에 한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해요? 시장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판매하는 그냥 안부 풀리고 말씀드리면 kg에 한 35만원? 30만원 제 생각보다는 저렴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이게 만나기가 힘든 거잖아요. 석청은 좀 비싸죠. 아 석청이 훨씬 비싸요? 석청은 kg에 50에서 60정도. 와 목숨 걸고 따지 않나요? 왜 목숨 걸고 안 따요? 와 정말 신기합니다. 자 해외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여러분들 석청이라 해서 이런 절벽 같은 데에 꿀을 매달아서 이렇게 군집을 기르고 살아가는 그런 벌들이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으면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일부러 막을 거예요. 오 왜요? 벌이 집이 커지면 일반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등거미는 이 벌을 잡아가고요. 장수는 여기 있는 안에 있는 애벌레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구멍을 좀 작게 해야겠네요. 그렇죠. 토종 꿀벌을 어느 정도 개체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아 이게 토종 꿀벌이었구나. 귀엽다. 크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구멍 보이죠? 보이시나요? 이게 꿀벌들만 딱 돌아다닐 수 있고 장수 말벌은 못 들어가게끔 집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 좋은 거 구경시켜줘서 고맙다 친구야. 아이고 꿀은 묻었네 너. 친구들한테 가서 좀 시켜달라고 해라. 이거 닫아가지고 꿀이 들어있는 거 이거 먹어도 되고 이거는 오리지널 꿀. 이건 왜 하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오래 채운 꿀, 약꿀. 가을에 들어온 꿀이 더 좋아요, 사실. 새로 들어온 꿀이에요? 그냥 드셔보세요. 이것도 먹어보라고요? 그냥, 이거 새로 그냥. 와. 오, 부드러운데요, 이거는? 보통 석청은 언제쯤 많이 따세요? 지금 이 시기에 따죠. 아, 석청이요? 또 작업 언제 하시나요? 올해는 없어요. 올해는 없어요. 내가 추석 전에 누가 두 개 작업해달라고 해서 하고 네. 이거는 이제 판매가 됐고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이제 가서 하는 거지. 아 진짜 석청은 진짜 귀하네요. 네. 뭐 오늘 딴 꿀의 양은 그러면 5kg 내외일 거죠? 네, 한 7kg 정도 아, 그래도 오늘 굉장히 재밌었고 아 아쉽네요. 야생 꿀벌을 이렇게 포획해서 오늘 이렇게 가져왔으면 여기서도 볼 수 있었을 텐데 여왕벌이 들어가는 바람에 무튼 마무리는 이렇게 흙을 뿌려서 티가 안 나게끔 다시 메꿔주는 그런 작업까지 깔끔하게 다 했고요. 꿀을 이렇게 채취해서 이제 하산을 하겠습니다. 이거 위에 한 이만큼 좀 따면 이것도 신기하다. 이만큼 따지. 아 이것도 이렇게 틀이 있구나. 토종 꿀벌을 거는 되게 작아요. 벌어 오지마. 아 근데 진생님 저 궁금한 게 목청이라 석청이라고 이게 굉장히 귀하잖아요. 근데 보통 가격대가 좀 있다 보니까 그냥 막 먹으려고 사는 것보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살 것 같은데 뭐 효능 같은 게 있을까요? 대부분이 이거 찾으시는 분들은 여성분들이 좀 많고요. 아 진짜요? 암 환자분들이 많아요. 아 몸이 아프신 분들. 이게 사실은 꿀이라는 개념보다 약이라는 개념이 더 맞아요. 엄청. 아 그래요? 네. 아 맞아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자연에서 어떠한 뭐 좋은 기운이 좋은 영양분이 다 들어갔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 실제로 진짜 약재로 쓰이는군요. 이렇게 신기한 것도 구경하고 재밌는 얘기도 듣고 했어요. 실제로 도로공사 할 때 벌목을 할 때 있잖아요. 야생벌들이 나무 속에서 엄청 나온대요. 그래서 벌들 뭐 수만 마리 이상이 막 날아다니고 막 그래서 작업 못해서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들 찾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도 듣고요.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절 있죠. 절에서도 목청이 엄청 나오기도 하고 실제로 집에서 나오는 그 집청, 가청도 나오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집에서 막 50kg씩 나오는데요 꿀들이. 자 아무튼 이렇게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